황태를 먹을 수 있는 30대를 만나는 거지. 황태국 이 정도 먹으면 와 맛있습니다. 이 정도 가격, 이 정도 퀄리티면 황태를 안 먹는데 오늘 여기 이한주이잖아. 오늘 황태국을 잘 먹네. 맛있으니까 또 먹게 됩니다. 30대도 뭐 맛있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. 황태국이요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선생님 설렁탕 좋아하시지 않습니까? 좋아하시는 또 뭐 있어요? 설렁탕만큼 자주 먹는 게 있지. 뭐 자주 드세요? 황태. 황태? 하긴 황태 여쭤볼 때마다 자주 드시는 것 같은데. 집에서도 자주 주로 드시고. 주로 집이지. 그러니까 집에서 자주 드시죠. 근데 설렁탕은요 네네. 맛있어서 자주 먹는 거지만 네. 황태국은 뭘 맛도 괜찮은데 맛보다는 역시 건강을, 위해서. 건강을 염두에 둬서 건강은 또 좋죠. 황태만 그 황태의 제일 강점은 해독제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오늘 황태국 먹으러 왔습니다. 자, 옛날에 인산 김일훈 선생이라고 유명한 그 민속의학자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 주견 만드신 분이 그분이 쓴 책자 중에 신약 본초라고 있거든. 네. 거기서 보면은 황태가 좀 명태가 가장 그 해독 식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. 근데 그걸 내가 어느 순간 우연히 읽고 그 다음부터 일부러 황태 명태 코다리 많이 먹습니다. 그 이후로 많이 먹어요. 네, 많이 먹어요.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봐야 돼. 자, 그래서 황태집을 제가 오늘 김청수의 국밥은 이번 황태국밥입니다. 자, 들어가시죠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황태탕 두 개 하고요. 떡갈비 하나, 계란탕도 주시고요. 더 먹어야죠. 황태구이도 줘. 황태구이죠. 네.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그 황태 코다리 전문점인데 유통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식재료가 질이 좋아. 이한주 기자는 황태국을 썩 좋아하진 않겠지만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. 네, 저 근데 먹어보세요. 여기 어떤가? 네. 외식으로도 자주 챙겨 드시나요? 외식으로도 있으면 자주 먹는데요. 그런 데가 생각보다 또 없죠, 먹을 때도. 별로 없고 뭐 비싸고 그래서 여기 이 집이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저렴하고 좋아. 괜찮은 것 같고요. 가격도 좋고. 또 하나는 아무래도 강원도 갔을 때 좀 먹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우리 갔을 때 강원도 갔을 때 먹던가 이제 좀 근데 이제 황태가 외식 아이템적인 측면에서는요 장사적으로 확 뜨는 아이템은 아니거든요. 너무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황태를 많이 먹어야 돼. 여기는 진짜 회사 근처에 있으면 진짜 일주일에 한 번 가기가. 우리 회사 근처는 황태국 북극지 있긴 있는데 조금 부실해. 여기는 이제 지금 본인이 유통을 하시니까 강원도 덕정에서 갖고 오는 그 황태를 쓰니까요. 일단 이 집은 싸고 식재료가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사무실 근처에도 북어국 잘하는 데 있으면 잘 될까요?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. 아이템 조심해서 뭐랑 묶어야 돼. 그렇죠. 황태가요 또 코다리나 명태나 북어에 비해서 더 비싸거든. 비싸죠. 비싸다 보니까 식당에 쓰기는 어려운 게 있어. 근데 어쨌든 이 집은 7,000원에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. 일단 그 유통의 힘이죠. 힘이죠. 네.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. 네. 나 이 집을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반찬이 괜찮아. 예예. 이야, 이거는. 네, 죄송한데 고춧가루하고요. 아, 예. 김치 좀 주세요. 김치요. 네. 한번 고춧가루요. 고춧가루. 네, 집에 우리 집에서는 황태 끓일 때 와이프가 소고기 넣거든. 근데 황태 끓으면요 국물 싹 비워야 돼. 이거 완전 해독제야. 맛있는데요? 맛있어? 예. 새우에서 굉장히 작용 많이 하지. 그래서 넣으니까 훨씬 맛있어. 참고로 이 집은 또 밥이 맛있어요. 네, 맛있고 요 계란찜도 포실포실하니. 자, 요건 또 제가 황태를 워낙 좋아하니까 황태 양념을 별도로 시켰습니다. 이 정도 황태구이 만 원에 먹을 수 있는데 없을 것 같아요, 그럼. 유통을 하니까. 그러니까요. 저 주인장 부부가 한정식 집을 좀 해가지고 음식에 내공이 있어. 황태 저 양념구이 드세요. 자, 제가요 황태 양념구이 되게 좋은데 이 집 양념이 되게 단박해. 황태구이나 코다리는 집에서 맛있게 만들기 좀 어려워. 와이프가 음식을 대체로 양호하게 하지만 코다리나 황태 양념은 그냥 그래. 황태구이 맛있어. 내가 딴 데 뭐라도 성남에서 황태구이 이 집이 제일 난 것 같아. 성남에서 황태구이 이 집이 이 집 떡갈비 괜찮은데 이 떡갈비가 식사 말고 사이드로 좀 봐주세요. 그렇죠. 사이드로 오히려 더 좋을 메뉴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황태를 먹을 수 있는 30대를 만나는 거죠.
딱 황태국 이 정도 먹으면 맛있습니다. 이 정도 가격, 이 정도 퀄리티면 황태국 안 먹는데 오늘 여기 이한주이잖아. 오늘 황태국을 잘 먹네. 맛있으니까 또 먹게 됩니다. 30대도 뭐 맛있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. 황태국이요. 얼마 전에 어떤 소고기밥집 갔었잖아. 아, 근데 그 집 장사 엄청 잘 되거든. 자리가 좋으니까. 근데 음식 맛이나 뭐 실제로 쓰는 거 보면 조금 제가 많이 아쉬웠어. 근데 장사 너무 잘 돼. 근데 이렇게 여기는 자리가 안 좋으니까 내가 뭐 실제로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거 쓰시거든. 음식도 잘하고. 야, 이게 음식의 그 질을 보고 손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냥 아쉽네. 이런 집이 손님이 많아야 돼요. 그래서. 맞아요. 어. 음식은 일단 자리입니다. 이게 중요한 거.